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엑셀은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통화, 회계, 백분율과 같은 기본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해 데이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구분하고 간단한 조건을 지정해 표시 형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하반기 영업실적의 증감액을 정리한 데이터에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실적이 감소한 데이터를 빨강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음수 표시를 역삼각형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시 형식을 적용할 범위를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 1을 눌러 셀 서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형식 입력 창에 서식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첫 번째 자리는 양수의 서식 코드를, 두 번째 자리에는 값이 음수인 경우의 서식 코드를, 세 번째 자리는 0일 경우 서식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현재 우리 데이터에서는 텍스트는 없지만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도 표시하는 서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수인 경우에는 증감액은 세 자리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 글자색은 검정 그대로 두고 음수인 경우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양수 자리는 별다른 지정 없이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음수 자리를 대괄호를 입력하고 빨강이라고 색깔 값을 입력합니다. 여기 색상은 8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검정이 기본이고 파랑, 녹청, 녹색, 자홍, 빨강, 흰색, 노랑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상수 값으로 대괄호 안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수 표시 대신 역삼각형으로 넣기로 했었죠. 한 글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 탭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 목록이 확장되죠. 여기 역삼각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천 단위마다 쉼표로 구분해야 하니까 샵 콤마 샵샵 제로라고 서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이제 0을 표시하는 세 번째 자리죠. 0도 별다른 서식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표시하는 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자리는 생략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텍스트가 있다면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텍스트를 대신해서 표시할 서식 코드나 아니면 특정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소된 금액에는 음수 대신 역삼각형의 글자색 빨강색의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된 형식으로 변경되었네요. 이번에는 증감률이 10% 상승한 경우 삼각형을 표시하고 파랑색 글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증감률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 1을 눌러 셀 서식을 실행하고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합니다. 조건을 작성할 때에도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첫 번째 자리에는 조건 1의 서식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조건 2를 입력한 다음 서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마지막에는 조건 1과 조건 2에 해당하지 않는 값의 서식 코드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증감률이 10% 상승한 경우라 했기 때문에 먼저 색깔 값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고 색상은 엑셀에서 정해진 상수기 때문에 대괄호에 꼭 넣어서 입력해야 합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조건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조건도 대괄호 안에 표시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증감률이 10% 상승한 경우라고 했었죠. 크거나 같다라고 비교연산자를 입력하고 10%라고 백분율을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로 0.1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닫고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한 다음 한자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눌러 목록을 확장한 다음 여덟 번째 자리에 삼각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표시하는 서식 코드 0을 입력하고
소수점 그리고 다시 소수 첫째 자리까지 0을 입력합니다. 0.0이라고 입력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서식 코드거든요. 그리고 백분위를 표시해야 되니까 퍼센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완성되었고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만 입력하고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값은 0.0%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서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증감률을 확인해 보면 10% 상승한 경우 삼각형이 표시되는 파란색 글꼴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었죠.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 볼까요?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만 단위나 억 단위, 조 단위의 구분 기호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억 단위까지 있으므로 억 단위, 만 단위의 표시 형식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와 하반기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을 실행합니다.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한 다음 형식 입력 창은 내용을 지우고 먼저 조건을 작성해야 하겠죠. 조건은 대괄호를 입력해서 1억 이상인 경우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1억을 입력합니다. 조건을 입력했고 그리고 서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샵 그리고 쉼표를 찍기 위해 큰따옴표에 쉼표를 입력합니다. 큰따옴표에 넣어주지 않으면 샵 콤마라고 썼을 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쉼표를 큰따옴표에 넣어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샵을 4번 입력합니다. 그러면 만 단위마다 쉼표가 입력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지금은 1억 단위를 써야 하니까 다시 큰따옴표 안에 쉼표를 입력하고 다시 네 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하고 두 번째 조건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 이상인 경우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식 코드 샵 그리고 쉼표 안에 콤마를 입력하고 그리고 샵을 4번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작성되었죠? 다시 한번 보면 대괄호 속에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자리마다 쉼표가 입력되도록 1억의 단위를 입력해 두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만 이상인 경우 지금 만 단위에서 쉼표가 작성되도록 서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 값이 조 단위라면 여기 첫 번째 조건을 조 단위에 맞는 조건과 서식 코드 조 단위를 입력하고 두 번째가 억 단위 그리고 조건 없이 세 번째가 만 단위의 서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결과를 보면 만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가 입력되었죠. 1억 8,260만 4,700원이라고 만 단위가 되니까 저는 훨씬 읽기가 쉽네요. 평소에 이런 방법이 필요하셨다면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